늦바람은 이제 그 바람은 다 지나갔단 말이지. 조용히 둘이 갖다 행복하게 살면은 돼.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고만두지를 않지. 그러다 보면은 연이, 내가 보기에는 연이 사람 같으면 뭐 10개 집을 지녔던 바람을 피도 아무 상관이 없어.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둘에는 공인이야. 쉽게 얘기해서 공인으로 나와. 그러다가 보니까는 별거 아닌 것도 크게 퍼져서 이슈화가 되고 막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. 그러다 무맛이 하세요. 무맛이 하시고 와이프하고 자식들하고 잘 살으면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청학만실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선생님. 네. 오늘은 제가 한 분의 사주를 좀 들고 왔어요. 그래서 이분 남성분, 여성분 사주를 드릴 건데 남성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성분 사주 먼저 드릴게요, 선생님. 1971년생이시고요. 남성, 남자분은 오늘 이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1951년생. 여자분이 좀 안타까워. 솔직히 이 사람은 이 뭐 어느 누나 그 내력이라고 그러잖아, 집안에. 그래서 이 정식 가정에는 좀 양반집이고 이러는데 보편적으로 좀 뭐 바람기는 많은 집이야. 바람기 많은 집인데 뭐 이 사람이 인물이 반반하다 보면 뭐 바람기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가 중요하고 둘이 사는 게 중요하잖아, 그치? 근데 좀 구설이 좀 많이 따르고 잠잠했다가도 좀 둘이 좀 살만하면 또 한 번씩 이렇게 터지는 게 요게 지금 두 번째 터졌다. 이 사람에 대해서 뭔지는 몰랐던 남자에 대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나이가 먹었잖아. 남자가 나이가 뭐죠? 지나간 여자들은 다 흘러가는 인연이고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뭐 무슨 꼴은 못 받겠어. 그러나 정식으로 갔다 저기 막 결혼해서 사는 거는 이시 부인이 있잖아. 네. 그래서 이시 부인이 또 마음이 깊어. 많이 참아주고 인내가 깊고 이러다 보니까는 둘이가 부부 인연으로 여지껏 넘어왔지. 그렇지 않으면 벌써 헤어져도 헤어질 사주란 말이야, 둘이가. 그러니까 이 나는 여자를 칭찬해주고 싶어, 남자보다도. 그리고 또 이 저기 대주 양반도 오로지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은 갖다 얘 남매라고 나와, 자손이 두 자손. 그러는데 그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제는 가정을 내가 제대로 꾸미고 살겠다는 마음이 잡혔다고 볼까? 마음이 잡혔다고 봐야지 돼. 사람은 성실하고 착해. 남자분이. 그리고 융통성도 있고, 이 사람, 저기, 하는 것도, 포부도 크고, 또 이 여자분도 그렇고, 그러는데,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, 그냥 뭐, 연이 가정주부처럼 살림을 하고 살라는 사주는 못 돼. 그런 사주는 안 돼. 만인간에, 우리들도 얼굴이 이렇게 팔리듯이, 만인간에 얼굴이 갖다, 비추는, 이러는 사주란 말이야. 그래서 뭐 어디를 가도 내가 될 수 있으면은 흠잡히는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여복으로서 남자는 여복으로서 여지껏 살아왔다 봐야지 되겠죠. 여자한테 잘해야지 돼, 진짜. 이런 와이프 없어. 이런 와이프 없고 그러나 뭐 누구 말 맞다나 이제 구설 같은 거 이게 이제 좀 많이 넘어 초년에도 구설이 많아서 시운에도 이 사람이 그랬는데 60대에도 갔다가 한 번쯤 뜸해다가 지금 또 이제 70대 내오니까 또 이렇게 뭐 한 여기 2, 3년 요 줄로 들어오는데 또 구설을 듣고 이러는데 그건 다 지나간 거야. 지나간 일에는 앞으로 갔다 이 사람은 여자 때문에 이러지는 않아.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의 바람기, 초년의 바람기냐, 중년의 바람기냐, 말년의 바람기냐, 늦바람이 무섭거든. 근데 이 대주 양반은 늦바람은 없어. 늦바람은 이제 그 바람은 다 지나갔단 말이지. 조용히 둘이 갖다 행복하게 살면은 돼.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고만두지를 않지. 그러다 보면은 연이, 내가 보기에는 연이 사람 같으면 뭐 10개 집을 지녔든 바람을 피든 아무 상관이 없어.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둘이는 공인이야.
직계에게서 공인으로 나와 그러다가 보니까는 별거 아닌 것도 크게 퍼져서 이슈화가 되고 막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. 그러고 다 무마시하세요. 무마시하시고 와이프하고 자식들하고 잘 살으면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꼬리에 꼬리에 물고 다 이러는 건데 지나간 일을 갖다 파고들어서 뭐 할 건데 이미 그렇잖아. 나이 먹고 살아왔는데 한 가정을 꾸미고 살잖아. 옛날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리고 내 조강지처 안 버리고 살면 됐지 뭘.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의 바람기가 흘러가는 바람으로 다 지나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갖다가 이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 극복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이제 심해지가 한 번도 시끌 좀 맞고 이런 것도 이제 있을 거야. 근데 괜찮아.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돼. 이제 걱정할 건 없어. 단 이제 가슴 아프고 속상한 거는 우리 여기 이제 이시 부인이 와이프가 그런 거지. 근데 와이프가 이해를 해주잖아. 와이프가 이해를 해주잖아. 그럴 때 와이프를 업고 다녀야지 돼. 잘해야지 돼. 자식들한테 잘하고. 이 과정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. 남편분이 그러면 좀 젊었을 적에는 좀 많이 좀 바람기가 많았어. 그리고 또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았고 여자들이 이 사람을 더 좋아했었고 그래놓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는 갖다 누구 말 맞다나 이 잘 살고 조용하게 살으니까는 한번 건드려 보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.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겠나.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가 마음이 흔들린 사람은 아니야. 정확한 사람이야.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둘이 부부가 흘러가는 말. 아까 얘기했잖아. 연이 사람 같으면은 뭐 이렇게 뭐 여 구설이 듣고 이런다 그래도 뭐 여 그냥 넘어가지만 아우 이 집에 갔다 뭐 작은 여자가 들어오든 큰 여자가 다니든 뭔 상관이 있어. 근데 자꾸 공인으로 나오는 거는 불안관에 서는 사람이라든지 어디에 뭐 연애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. 이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꾸 별거 아닌 거 이제 크게 이슈화 돼가지고서는 한다는 뜻이야. 그다 무마시하고 넘어가세요.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